화상회의와 화상상담,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채용,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 업무 활용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언택트 방식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언택트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76.6%가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잘 모르겠다 12.8%, 불필요하다 10.6%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택트 방식을 활용하는 곳은 39.6%에 불과하고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2.2%,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18.2%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언택트 업무를 도입한 업체가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활동을 줄이는 등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줄인 대면 접촉 활동으로는 회식과 외부 출장이나 회의, 집체 교육 등을 줄였고 정례회의와 대면 보고도 생략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택트 업무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상 애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비대면 방식의 업무 효율성 저하, 장비와 공간 등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언택트 업무를 원활하게 도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장비와 인프라 구입비 지원을 가장 원했고 노무비 지원과 언택트 업무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